네, 안녕하세요. 베니입니다. 이번에는 연예인 전효성님의 다이어트 식단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전효성님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침, 점심, 저녁, 3끼 모두 바나나 1개, 계란 2개, 두유 1개를 먹는 식단이에요. 저는 두유 대신 아몬드 브리즈를 먹어줬고요. 그럼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네, 5일 동안 먹을 저의 식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식을 참습니다.
먹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저는 이걸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맛있게 먹어,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식단으로 총 2.8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솔라 다이어트 이후 2주 동안 일반식과 다이어트 식단을 병행하면서 요유 없이 체중을 잘 유지했었고 제 목표 체중인 55kg에 도달하기 위해 또 다른 다이어트 식단을 알아보던 중에 이 식단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솔라님의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었기 때문에 그 식단을 다시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영상을 원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식단에 도전해봤어요. 운동은 다이어트 식단을 진행하는 5일 중에 총 3일 동안 했고요. 제가 했던 운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하루는 필라테스 운동을 50분 동안 했고 이틀은 공복 유산소 운동으로 사이클을 탔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장점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에요. 사실 지금 제 몸은 체중 감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돌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 최대 몸무게가 65kg인데요. 65kg에서 3kg, 4kg 빼는 건 쉽지만 이미 체중 감량을 한 몸에서 더 살을 빼는 거는 어렵거든요. 보통 62kg에서 63kg가 제 몸이 생각하는 적정 체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당시 몸무게가 61kg였는데 50kg대에 진입을 한 거니까 체중 감량에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든든합니다.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배고프지 않겠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한 끼에 바나나, 계란, 두유를 이렇게 한 번에 먹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지인 다이어트나 솔라 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는 음식이 다양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 다이어트 식단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를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 가서 바나나 한 다발 그리고 두유 사다 놓고 계란도 한 번에 구워놓으면 그냥 그때그때 꺼내서 먹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굉장히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다이어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계속해서 군것질이 하고 싶다. 아무래도 3끼를 모두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일차부터는 배는 부른데 계속 뭔가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제가 솔라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군것질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일차 때는 살짝 포기할 뻔했습니다. 특히 습관적인 폭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다이어트를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단점은 변비가 올 수 있다. 아무래도 식단에 채소와 같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식단에 꼭 섬유질을 추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다이어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